1번은 그거 아니야? 투표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평균 M이라 그랬지? 맞아? 표준 편차가 같고 O가 다르면 평균이 달라. 평균의 변화에 따라서 표준 편차가 같으면 그래프 모양이 개형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프 개형이 똑같다 이거야. 이해돼요? 그죠? 그러면 평균은 누가 더큰 거? 얘가 더큰 거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이 같아 이번에. 그러면 평균이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M 맞죠? 가운데가 평균이라 그랬잖아. 그럼 표준 편차는 얘가 작은 거야, 얘가 작은 거야? 시그마랑 시그마 프라임 있다면 얘가 더 작은 거라 그랬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피크가 높다 그랬잖아. 그러면 평균이 제일 큰거 B 아니야, 그 새끼? 평균이 제일 큰거 B 맞지? 맞아? 표준 편차가 평균이 제일 큰건 B고 표편이 제일 작은 건 누구야? 낮을수록 좋은 거지? 맞아? C 되겠네. 돼안 돼요? 알겠어? 자, 봐봐. 평균은 이해되지 이거? 맞지? 근데 표준 편차 내가 뭐라 그랬어?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뭐가 작은 거야? 분산이 작은 거지? 맞아? 분산이 작다라는 얘기는 편차 제곱이 작은 거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럼 편차 제곱이 작다는 얘기는 편차는 자료에서 평균 뺀거 아니야. 그 자료가 평균 근처에 뭐 할수록? 많을수록 작은 거지? 붙어 있고 많을수록. 그지? 그래서 평균 근처에 면적을 보면 얘가 더 크지? 이해돼 안 돼? 면적의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그 여기에 자료가 더 많다라는 얘기지? 인정해 안 해? 됐지? 그럼 얘가 표준 편차가 작을 수밖에 없다고. 되냐 안 되냐? 알겠어? 다시 한번 했어. 자, 다음에 4번. 평균이 얼마래?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3 이렇게 된대. 정규분포를 따라 음료수의 양이 이해돼요? 근데 153 이하 P에 X가 153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이거지? 적었잖아. 왜? 왜? 그 제일 큰 거. 표준차가 제일 큰게 완만한 새끼지? 완만한 새끼. 답은 제대로 갔네, 그지? 자, 이거 봐봐. 이거 구하래. 이게 쓸수 있어. 이렇게 썼어? 니네도? 그럼 왜못 구해, 이제? 이거 뭐야? 표준화 시키는 거잖아. 맞지? 표준화. 표준화 시킬 때 이쪽에 X에 M에 시그마 제곱이잖아,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 표준화 시킬 때 Z라는 변수 준다 그랬지? 뭐로? 자료에서 못 빼고, 그 분포에 평균 빼고, 뭐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누면 0에 1의 제곱으로 바뀐다 했어, 안 했어? 맞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이 새끼를 뭘로 바꿔? Z로 바꾸지. 그럼 153에서 못 빼고, 153에서 이 새끼 평균, 150이야? 그거 빼고 뭐로 나눠? 그래, 3으로 나눠. 그지? 그럼 P에 Z가 뭐로 작거나 같다야? 1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저 새끼 구하기 위해서 그림 한번 그려봐. 이렇게 얘가 0이잖아. 정규분포 그렸고 표준 정규분포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가 1 아니야? 그러면 이면적 구하라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 문제에서 0에서 1까지 알려줬지? 0에서 1까지 얼마야? 그래, 이면적이 0.3413이잖아. 맞아? 그럼 요 반은 얼마야? 2분의 1. 그럼 얘랑 더해주면 되겠어? 돼? 수현이 돼? 자, 다음. 이번엔 5번. 저희 수능에서 3학년 300명, 몇 명? 300명이 있는데 A형의 평균 점수가 몇 점? 평균 점수가 74점, 표준 편차가 6점. 정규분포를 따른대. 맞죠? 21등의 점수를 구해라 이거지? 맞아요? 21등. 그 뭐야? 아니, 이게 X가 점수지? 맞아? 그러면 X가 A점 이상 받은 게 300분의 21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21점 이상 받은 아니야 2점 이상 받은 게 300분의 21이면 되는 거지? 이해돼 이거? 그죠? 그럼 이제 또 뭐 하면 돼? 표준화 시켜. 그럼 Z A에서 못 빼. 74 빼고 뭐로 나눠? 6으로 나누지? 돼요? 그럼 100분의 7? 100분의 7은 0.07이잖아. 그죠? 그럼 또 그려.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0이야. 맞지? 확률이, 면적이 0.07이다. 이거지? 그럼 이 면적이 0.07인 거 아니야? 돼요? 안 돼요? 거기 뭐라 써 있어? 여기 0.43이지? 중계. 얼마까지가 0.43이래? 1점. 1점. 이게 0.43이래, 여기가. 돼요? 그럼 요 값이 얼마면 되는 거야, 요 값이? 요 값이. 1.5면 되는 거야? Z가 1.5보다 크거나 같아 0.07 나온다며. 됐어요? 요 풀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6번. 흡연하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이런 썩을 60%래. 50명. 그지? 폐암에 걸리는 사람 수를 X라 그랬어. 그지? 그지? 이건 뭐야? 이항분포지? 이항분포. 50명 각각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5분의 3이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여기서 2X는 얼마야? 30을 곱하면 되잖아. 그럼 VX는 얼마야? 여기다가 다시 5분의 2 곱하면 되지? 5분의 2 곱하면 얼마? 12? 맞지? 문제에서 뭐 구하래? 자료 제곱의 평균 구하리지? 그럼 이 새끼는 이거 아니야? 여기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2x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맞지? 이게 분산은 또 다른 식이지? 분산 구하는 자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는 거. 이해되지? 그리고 50명이나 있는데 이 50명의 각각의 확률이 5분의 3인 거 아니야? 그러니 이항분포. 알겠어요? 그러니 이항분포야. 자, 그 다음에 9번.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몇 번? 27번. 똑같은 거 반복하면 이항분포지? 맞아? 두 개 모두 6의 약수눈이 나오려잖아. 맞아요? 그럼 6의 약수는 뭐니? 두 번 던지니까 36이고 6의 약수는 1, 2, 3, 6이야? 4 곱하기 4 하니까 16 맞아? 이해돼요? 이거잖아. 그러면 B에 27에 4로 나누면 9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인정해?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구하라는 게 V에 6X V에 뭐? 6X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쟤는 6의 제곱에 VX라 쓸 수 있어? 맞냐? 36 VX고 여기서 VX 구할 수 있어 없어? 27에 9분의 4에 9분의 5 하면 돼? 맞아요? 9, 3, 27, 3. 그래서 3분의 얼마? 20 되겠네? 갖다 집어넣으면 답이네? 이해 돼요? 내가 일부러 이항분포 뒤로 놨지. 10번. 어느 고등학교에 혈액형 을 조사했더니 다음 표와 같대. 또 50명이잖아 50명. 또 이항분포네. 맞죠? 혈액형이 B형이래. 100분의 24야? 인정해? 100분의 24잖아. 100명 중에 24명. 그치? 그랬을 때 2에 2x 마이너스 1 구하래잖아. 맞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 표가 없잖아. 표가 확률 표가 없지? 그러면은 정규분포지. 맞아? 아니야 이항분포. 자 이거 구하래잖아. 존나 쉽네. 뭔나 쉬워? 존나 쉬워. 2x를 들고 곱하면 평균이야? 돼요 안 돼요? 알겠어? 끄세요.